석유가 많이 나는 베네수엘라는 지금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져야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이겼습니다. 야당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재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23개 주의 주지사를 뽑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이 17개 주지사를 석권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1%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전체 유효투표의 54%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파 야권연합은 주지사 6명을 배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Hoy a esta hora podemos decir que el proceso electoral de gobernadores es un éxito total. 야권은 최근에 유혈 반정부 시위에다 재헌의회 출범으로 논란이 가열된 상황에서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Democracies no have political prisoners in the country. Democracy have justice. Democracy have rule of law. And we don't have that. 이어 야권은 부정선거 의혹까지 시사하며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Un sistema tramposo que no es transparente, que representa unas condiciones abusivas de quien detenta el poder. 그러나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한 미국의 제재로 차베스주의 지지자들이 결집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마두로 정부와 야권의 대화 재개 노력은 중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